해외 시장을 먼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시작하자마자 뭐 100만 불 수출팝도 타시고 이유가 뭔가요? 먼저 국내보다 해외 시장을 먼저 적극적으로 진출하신 이유.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 시장이 굉장히 경쟁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쉽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내 시장보다는 오히려 용이했다라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사람마다 강점과 단점, 그러니까 약점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해외 바이어들 만나서 그들을 설득해서 제품을 입점시키는 데까지는 조금 더 잘해요, 남들보다. 그러면 제가 잘하는 거를 더 많이 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화장품 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운이 좋았던 부분은 작은 화장품 회사들이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잘하지 않는 영어였지만 그냥 가서 이렇게 어떠한 바이어들이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시장을 학습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바이어들 이렇게 발굴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바이어 발굴은 굉장히 쉬워요. 담당자 전화해서 그냥 약속 잡아서 가면 돼요. 그냥 전화로요? 네. 이메일 안 보내고? 이메일을 맨 처음에 보내죠. 그리고 네. 우리는 이런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걔네들이 봤을 때 어지간하면 대답을 하거든요. 너무 엉터리만 아니면.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서 가서 그냥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연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아는 업체들도 있었고요. 정말 그냥 부딪히는 업체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부딪혀가지고 가서 뭐 우리도 이제 바이오 같은 거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데 수출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이제 그 인상을 좋게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든 건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근데 사실 노하우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제품을 믿을 수 없으면 자신 있게 설득을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확신을 갖고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근데 통해요. 어떤 언어로 하든지 간에 정말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통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옛날에 내가 피부 트러블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막 본인의 체험담을 많이 얘기. 거기까지 갈 때는 벌써 이미 저녁 먹고 그 뒤풀이까지 간 거고요. 네. 예, 그거가 아닌 경우에도 이미 서로 알아요. 예, 그들도 선수기 때문에. 아, 예, 예.